제아의 고수입니다. 이 어때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주식 경력 14년 차 실전 투자자 홍인기님 함께하겠습니다. 투자 경력이 네. 14년 차 인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수익 규모. 작년에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작년도 궁금하고 올해도 궁금하고.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전업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작년에 9억 정도 네, 수익을 9억이요? 네, 맞습니다. 얼마를 불려서 9억이 된 거예요? 작년 초에 대략 2천만 원 정도로 매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주식에서 수익이 난다고 해서 네. 그걸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난 거를 계속 빼거든요. 출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한 1억 정도만 넣고 매매를 하고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을 때는 한 네. 5천만 원 정도로만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지금 1분기 지났고 네. 4월인데요. 올해는 성과가 어때요? 올해에 3억 3천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1월에는 3,800만 원 수익이 났고, 2월에 보니까 한달 집계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날도 있기는 하네요. 오, 4,800만 원 손실이었는데, 3월에 어마어마하게 2억이 됐고, 4월에 1억.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월, 2월, 3월, 4월 누적이 아닙니다. 그쵸? 매달 지금 다르게 매달입니다.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전체는 3억 3,400만 원.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아시겠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시장 수익률, 그러니까 코스피가 좋았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이 좋았죠. 좋았고 지금 4월 들어서면서는 확실히 시장이 좀 약하게 꺾인 상황인데 4월 달에는 좀 되게 흐름이 안 좋게 흘러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네. 매매 위주로 하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영향을 좀더 많이 받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좋을 때는 좀더 수익 내기가 좋고, 코스닥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 부동산 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현금만 갖고 주식을 하실 텐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고 계신 네,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 단기 매매할 때는 네. 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은 체결시키기도 어렵고, 살 때는 좀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고, 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돈이 또 너무 커져버리면은 제가 매매하는데 좀 심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는 복리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그릇에 맞는 적당한 금액만으로 매매를 해야지 좀 최고 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수익이 난다고 이거를 그대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 난 거를 계속 인출을 해가지고 다른 자산에다 놔두거든요. 그대로 주식을 하면은 돈이 복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커져버려서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금액이 되면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큰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식 거래를 하다가 또더 날리고 이러다가 다 깡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인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이게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 했다기보다는 주식으로 번 수익금을 부동산에 넣어놔서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단타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게 네.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는 네. 단타는 진짜 도박 같은 오, 거고, 네. 진짜 장기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단타도 좀 자기만의 확실한 매매법이 있고, 원칙도 좀잘 지키면서, 네. 그리고 또 자금 관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익 난걸 인출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잘 맞아떨어지면은 꾸준하게 계속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원칙 가져야 한다. 자금 관리 잘하자. 멘탈 관리 잘하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더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제 매매 원칙은 제가 장기 투자를 해봤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언제 알지 못하는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시장 환경이 좀안 좋아질 수도 있고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를 할때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아니면 길게 가지고 있으면 그날 사서 그 다음날 아침 정도에 파는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수익 내셨어요? 아, 네, 하루? 오늘 좀 수익 아, 냈습니다. 저 역시 홍인기님 만나 뵙는다고 해서 단기 투자 책을 보고 접목하려고 공부 많이 해보고 실전으로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도 같이 풀어가 보면서 아, 네, 여쭤볼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하셨어요? 오늘 엔캠 딱한 종목만 좀 잠시 매매했었는데, 1분봉 차트인데, 아침에 네. 잠시 눌림에 사가지고 조금 반등할 때 팔고 매매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에 네. 매매할 종목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서 잠시 이거 엔캠만 매매하고 네. 매매를 거의 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좀 하락 추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게 20일선인데 네. 20일선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좀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제 기준에 적합한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엔캠만 네. 좀 잠시 매매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 내신 금액이 한 어느 정도예요? 600만 원? 네, 엔캠으로 한 648만 원 이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러면 오늘은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따르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5천보다는 좀 많이 많았어요? 했었는데 아. 사고팔고를 반복해가지고 아. 매수 매도는 한 4억 네. 정도씩 했었습니다. 오전 9시 딱 개장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종목 선별에 막 들어가시는 건지 그 과정, 그 네. 우리 홍인기님, 대왕개미님의 루틴이 궁금해요. 네. 어떻게 선별을 하는지. 저는 네. 항상 단기 매매 종목 선정을 할 때 네.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참고해서 종목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도 높고 상승률도 네. 높은 종목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는데 네. 그래서 일단 뭐 하락한 종목은 네. 저는 신경을 안 쓰고 매매를 안 하고 네네.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라고 표현하는 그 규모요. 네. 규모가 크면 거래대금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큰 종목만 매매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왜 거래대금을 참고하시는 걸까요? 아, 여기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대형주도 나오긴 하지만 예. 대형주가 아니어도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네.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거래대금 상위 화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종목 선정 과정을 대략 설명해드리면 삼성전자는 하락해서 이제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고 2등의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5,800억이 터졌고 네. 8.86% 상승했어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 이거 하나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라가지고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서 대략 한 5% 이상 오른 거 정도만 보면 돼요. 기준은 지수가 어떻든 네. 종목 기준 5% 이상으로 네, 대략 그 정도 상승한 종목을 네. 보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4등이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은 6.72% 오. 올랐어요. 오. 알테오젠은 이게 좀 바이오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관련주고 아. 그리고 알테오젠은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래대금 6등을 보면 자람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네. 자람테크놀로지는 최근에 좀 반도체 오, 네. 관련한 이슈로 올랐고 그래서 네. 16% 올랐고 뭐 엔캠은 오늘 조금 올랐고 예. 그리고 FST 이렇게 16% 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대략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봐가지고 많이 오르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진 종목들 위주로 참고를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아까 테마를 제가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현대로템은 방산 관련주고 알테오젠은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자람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또 FST도 반도체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가장 강한 테마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한 테마는 대략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도 많이 오르고 FST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래도 반도체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테마 중에 상승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주로 공략을 해요. 보면은 자람 테크놀로지랑 FST 둘 다 좀 네. 높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테마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장중에 FST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좀 매매를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의 종목인 거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공략을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 종목 선정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FST를 보면은 오늘 24%까지 상승했다가 16%까지 네. 하락했잖아요. 종목 과거 차트를 돌려보는 게 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오늘 10% 이상 상승한 종목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놨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표시해둔 이유는 과거에 좀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는 종목은 오늘 이렇게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으면 좀 쉽게 상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FST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일봉 차트인데 네. 최근에 많이 오른 강세 푸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2023년 7월부터인데 네. 없어요. 하나도 오늘 말고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전에 돌려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렇죠. 이 종목이 만약에 강세 패턴이 좀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런 종목이었으면은 오늘 FST를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좀 제일 잘 가는 테마에 네.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라면은 대부분 종가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네. 그런데 FST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매매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매매를 좀 거의 안 했고요. 이 FST도 상승률 5% 이상이면서 거래대금 15위 안에 들고 그리고 반도체가 오늘 주도 섹터로 판단이 돼서 네. 여기 후보군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오를 수 있는 종목이냐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인기님께서 판단하기에 거래대금 1000억 원이 터졌는지 과거 이력을 쭉 보니까 자주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은 즉슨 상승률이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이어갈 이 지속성이 약하다라고 네. 판단해서 여기서는 탈락한 거네요. 네. 거래대금 1000억 플러스 아까 10%까지 네. 아, 말씀드렸었잖아요. 1000억 플러스 10%. 그래서 HGS에. 이게 저 NKM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오. 차트를 보면 엄청 많잖아요. 핑크 이게. 투성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NKM이 반도체 주고 많이 올랐었다 하면은 그런 날 NKM을 사면은 진짜 쉽게 올라가서 오.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FST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서 매매를 하지를 않았고요. 아까 NKM을 네. 매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종목은 제가 그날에도 매매를 하고 첫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날에도 적극적으로 매매하고 그 다음날이나 또 그 다다음날 이렇게 핫한 게 이어지기 때문에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수요일에 이렇게 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세 패턴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거래 대금도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상승이 네.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고 어느 정도 며칠 동안은 눌린 매매나 이런 것도 잘 통한단 말이에요.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세의 연속성에 좀 근거가 되나?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이 매매를 네,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에 좀 이어져서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첫 장대 양봉, NKM의 장대 양봉이 뜬 날에는 네. 되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예시가 나왔으면 조금 더 설명드리기 좋았는데 오늘 나온 FST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올랐던 이력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3분봉 차트인데 예. 이렇게 아침에 FST가 많이 올랐다가 네. 오후까지 이렇게 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전에 많이 올랐던 이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FST도 처음 이 핑크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후에 만약 핑크 패턴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네. 그래도 후보군 안에 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종목이 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패턴이 많이 나온 종목이면 좋고 오. 그리고 이게 제가 10%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뜬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상한가를 간 것도 있고 어떤 건 10%만 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좀 상한가 간 이력이 많은 종목은 오늘 좀 사람들의 관심만 많이 받는 다음에 또 상한가 쉽게 가고 이러거든요. 오. 그래서 좀 과거 이력을 중요하네요.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엔캠도 지금 최근에 장대 양봉 떠서 올라간 예시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네. 오늘도 같은 맥락으로 좀 네. 선택의 후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일주일간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인 거예요? 네, 엔캠은 이날 장대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이렇게 강세 패턴이 진짜 많이 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끼가 있어가지고 아... 좀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에코프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릴 네네네. 수 있겠죠. 아, 에코프로도 그러면 작년에 차트 보면 핑크 투성인 건지 네, 그렇죠. 참고해 볼 수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강세 패턴이 자주 뜨는 종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 있잖아요.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고 어...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다. 네. 그러면 그 종목을 그냥 사면 그냥 끝까지 올라갈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주로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장대 양봉이 딱 나왔을 때가 매매하기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장대 양봉이 의미하는 건 시장의 관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지지나 저항선 이런 것도 잘 지키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네. 좀 사람들의 인기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도 적고 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팔면은 떨어지는 거고 그냥 누가 많이 사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네. 좀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좀 핫한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래도 네. 그대로 좀 맞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매도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지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보는지 진짜 네. 예술의 영역인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첫
장대양봉 뜨는 날 있잖아요. 이렇게 네. FST 같은 경우. 그렇죠. 오늘은 이게 제가 기준에 안 맞아서 그쵸. 매매를 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핑크색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떴던 거면 만약에 패턴. 매매를 했었겠죠? 네. 그런데 손절을 하는 경우는 어떤 네. 경우냐면 이게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장중에. 테마가 아까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 FST 이래서 반도체가 가장 세다고 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테마가 아니라 뭐 다른 테마가 갑자기 뜰 수가 있어요. 오후장에는 막 갑자기 다른 네. 섹터가 등장해서. 예를 들어서 네, 알테오젠도 많이 오르고 뭐 바이오주인 HLB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은 이제 테마가 좀 바이오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는 좀 돈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이 되는 종목만 올라갈 수가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잃으면은 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제일 잘 가는 테마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자리를 다른 테마에 뺏기는 경우에는 다들 원래 잘 가던 거를 매도하고 네. 또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경우 매도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테마 내에서도 제가 상승률이 높은 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승률이 높은 게 다른 종목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종목이 10% 오르다가 약간 8%로 탄력이 저하됐는데 갑자기 다른 종목이 12% 네. 올라간다. 네, 예를 들어서 거예요? FST 같은 경우가 네. 상승률이 제일 높아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자람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 자리를 뺏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막 FST 팔고 또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항상 제일 핫한 종목에만 잠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항상 좀 꾸준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딴 종목으로 관심을 뺏길 때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략 제 매수 단가에서 3% 이상 하락하면은 좀 이거는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계적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익절 라인도 정해둬요? 익절 라인은 퍼센트로 정하지는 네. 않고요. 네. 저항선 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항선? 네. 저항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과거 고점을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FST도 보면은 네. 여기 작년 7월까지 차트를 보면 네. 최고점이 29,800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점도 29,800원이에요. 딱 이게 전 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 고점이 오면은 이게 네.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중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팔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네, 우리가 여기,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때 되면 팔려고 전문 하고 전문용어로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아래에서 산 사람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팔고 싶어하고 그러죠.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은 경우에는 또 좋지 않지만 이거를 또 돌파하게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또 신고가가 되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쉽게 상승할 수 있겠죠? 만약에 또 돌파하는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또 매매할 때도 있고 그런데 FST 같은 경우는 이게 돌파하려면은 예전에 좀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어야지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공략하진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최근에 핫한 종목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네. 다들 많이 관심 있어 하실 텐데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한번 올랐다면 이렇게 막 상한가도 가기도 하고 십몇 퍼센트씩 잘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이었으면 그 자리를 돌파할 확률이 되게 높았겠죠. 저항을 돌파하냐를 그냥 내 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이력이 있었던 종목은 또다시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힘이 강해서 돌파하면 그때 또 익절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돌파하면 또 이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종목도 되게 좋았고 그걸 돌파를 했다면은 그 종가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상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전에 상한가 간 이력이 많다면 네, 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종목을 한번 잡을 때 네. 수익이 되게 크게 나는 편입니다. 종목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매크로적인 상황도 체크하시고 섹터의 분위기도 체크하시고 하는데 오늘을 토대로 내일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내일을 준비할 때는 네. 보통 이렇게 장대양봉이 뜬 종목을 그 다음날에도 눌림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 장대양봉 뜬 종목들을 다 메모해놓고요? 오늘 장대양봉 뜬 종목을 다 메모하는 건 아니고 네. 기준에 맞는 종목만 고르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장을 주도한 테마의 대장주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날 눌린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없어요. FST도 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엔캠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렇게 장대양봉이 뜨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눌림으로 공략을 하겠죠. 그리고 또 내일 되면은 또 이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내일 또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가 있을 달라지고. 거고 그 중에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종목이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그날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강했잖아요. 네. 얘는 왜 제외가 됐을지. 아, 얘는요. 아까 상승률이 장중에 FST보다 계속 더 낮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오늘 매매를 안 했고요. 그냥 절대 시세도 중요하군요.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는 꽤 끼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이때 뭐 네, 상한가도 가고 또 그 네. 다음날 상한가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은 종목인데 만약에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승률이 FST보다 아침부터 좀 높았으면은 네. 이 종목을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매매했을 거예요. 아. 시세도 매우 중요하군요. 네. 제가 종목별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가감 없이 다 또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명확하게 주도주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장대양봉 매매법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도주를 선별할 때는 오전에 이제 개장이 되면 시장 분위기도 보시겠지만 일단 거래대금을 쭉 본다. 네. 그래서 1위부터 한 15위까지 봤을 때 상승률이 높고 그 상승률 높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인가. 그러니까 네. 거래대금 상위에 이들 종목들 비슷한 계열의 종목들이 있는가 네. 이런 걸 같이 보시고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최근 이력에 거래대금 천억 원이 터지고 시세 분출이 한 10% 이상 잘 나오는 그래서 시장 분위기와 함께 잘 올라가는 종목인가를 네. 한 번 더 체크하신 후에 네, 그렇죠. 매매를 결정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종목을 이제 매매를 시작해서 또 그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이럴 때까지도 좀 체크하는? 계속 눌림으로 적극적으로 네.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버나잇보다는 그날그날 바로 이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네. 이게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저는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차피 상한가 가면은 네. 매매가 안 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상한가에 물론 팔 수도 있겠지만, 보통 상한가 가면은 이제 또 그 다음날에 갭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이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상한가 갈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가져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상승하는 것까지 먹고 팔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음 날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리스크거든요. 그쵸. 그동안에 뭐 미국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는 모르고. 거고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에 매매할 종목이 보이는데 그거에 신경 쓴다고 매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다음 날로 안 가져가려고 하고 가능하면 상한가 까지 간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만 다음 날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기준들을 지켜서 매일매일 이제 투자를 하셨고 네. 그것이 수익으로 이어졌다. 맞아요? 진짜 이것만 지키셨는데 된 거예요? 네, 지금 계속 이 똑같은 매매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궁금한 게 이게 직장인들도 할 수 있나? 책에서 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대도 잘 활용하면 네. 된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 네. 될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단타긴 하지만 네. 그렇게 매매를 엄청 많이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두 종목? 많아봐야 세네 종목 이 정도 아, 매매를 그래요? 하거든요. 항상 오늘의 제일 잘 가는 섹터의 대장주는 한 종목밖에 없잖아요. 그런 종목이 있을 때 한 종목을 하고 또 전날에 강했던 종목을 아까 예를 들어서 엔캠처럼 눌림 매매를 하면은 또 그런 종목도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간에 대장주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전 걸 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 하루에 한 두 종목 그 정도 매매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장주가 막 계속 바뀌어가지고 뭐 손절을 하고 뭐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에 좀 제일 잘 가는 종목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그걸 그냥 사가지고 뭐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때도 있지만 제 주력 매매는 그거를 좀 끝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당일에 수익도 많이 내고 상을 쳐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갭을 먹을 때가 많거든요. 직장인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매매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아무 많이 오른 종목이나 매매하면은 정말 위험한 게 맞아요. 올랐다가 그대로 다시 떨어질 수도 맞아요.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당일 시장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떨어져요. 이게 떨어지려면은 두 번째로 많이 오른 2등주나 3등주 이런 게 한참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다 대장주를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떨어지려고 그러면 서로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가장 많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조건들에 잘 맞으면은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럼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그 종목 선별의 최종 목표는 상한가로 가서 오버나잇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좀 꺾이거나 종목들 안에서의 뭔가 감지가 되면 그때 네. 딱 손절하거나 익절하는 시그널로 네. 체크를 하시는 거군요. 아,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단기 투자를 통해서 지금 수익 극대화로 아까 저희 수익 인증도 했는데 다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서 주식계좌를 나눠서 보고 계시는지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부동산도 네. 얘기를 하시긴 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금액이 넘어가면은 심리가 흔들려가지고 다 손실볼 수밖에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본인의 그릇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계좌에 대략 한 1억 이상은 거의 안 넣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거를 넘어가는 금액은 제가 다 인출을 해가지고 단타를 안 해요. 그 돈 가지고는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를 하는데 개별 종목 같은 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 이런 거 투자, 위주로 맞지. 하거든요. 네. 최대한 신경을 덜 쓰면서 안정적으로 시장 수익률 정도는 낼 수 있는 자산에 네.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면서 특히 단기 트레이딩 그냥 화려함만 보고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께 조언을 해주시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겠어요? 반드시 좀 소액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수익이 네. 좀 많이 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좀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안 올리고 하는 거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수익을 얼마 내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100만 원 가지고만 하더라도 꾸준히 수익만 낼 수 있으면 그 매매 그릇을 조금 조금씩 높여나가면은 이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큰 돈으로 하면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다 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좀 소액으로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걸 해보시면서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는 한번 투자할 때 투자 기간이 길잖아요.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투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까지 판단이 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맞아. 걸려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실력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를 많이 반복하잖아요.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하는데 내 실력을 좀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매 내역을 보면은 내가 이거를 반복했을 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액으로 이렇게 해보시고 내가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조금 조금씩 금액을 높여가면서 하시면은 좀 리스크도 적고 만약에 이게 또 잘 되면은 수익도 꽤 많이 낼 수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몇천 원 수익을 내더라도 그렇게 네. 꾸준히 수익만 내면은 나중에 금액 조금 조금씩 키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100만 원에서 제가 그 당일날 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네. 101만 원으로 다음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만 원을 인출하고 또 100만 원으로 다음날 해보고 이렇게 네. 하는 거 맞죠? 아, 네. 그렇게 해야지 좀 수익을 쌓아갈 그쵸, 수가 그쵸. 있고 그런데 또 이게 금액을 높여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100만 원으로 하는데 계속 인출을 해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서서히 이걸 올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200만 원 뭐 이렇게 네, 150만 원 바로 두 배 올리기는 너무 많고 늘릴 때 약간 내가 인지를 네. 못할 정도로 조금 네. 조금씩 늘려야 돼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다가 수익이 계속 나면 그때부터 이제 인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럼 120만 원 정도까지 인출을 안 해요. 그럼 이제 내 그릇이 120만 원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12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계속 네. 꾸준히 수익이 나면은 이제 또 한 뭐 150만 원으로 올린다든지 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높여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100만 원 하다가 200만 원 했는데 갑자기 네. 손실이 막 계속 나요. 네. 그럼 제 그릇은 100만 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서히 그렇게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고 실패의 그 기준도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계속 손실을 보면은 네. 그냥 손실 본 상태에서 계속 가시면 돼요. 금액은 줄어들어도. 그게 금액이 적을수록 매매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보셔서 100만 원에서 줄어들면은 더 수익 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또 올리기가 쉽거든요.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더 커져버리면은 약간 제 심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주문을 체결시키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맞습니다. 매도할 때 너무 큰 금액은 굉장히 어렵다. 네, 그래서 팔 때도 좀 완전 호가를 또 부시면서 아래에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매하는 종목도 네. 제한이 되고 해서 그런데 약간 초반에는 약간 방법만 익히시면 금액을 네. 좀 빠르게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터득하는 게 1차적입니다. 그리고 수익률, 수익 금액 자체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투자가 나랑 잘 맞는지를 알아가는 네.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기님이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시겠어요? 반도체 섹터가 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고 그중에서도 그 종목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라면 네. 그 종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지만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내일 오를 거다라고 그냥 예상해서 매매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가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점이 96,800원이긴 한데 3년 정도 지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매물이 조금 있기는 하긴 하지만 보통 신고가를 1년 이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네. 신고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좀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8만원인데 하이닉스는 네. 이게 또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하이닉스는 예전에 고점이 15만원이었는데 이렇게 현재 18만원대니까 고점 정도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근처에 있고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이게 또 신고가 자리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또 신고가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이수페타시스 이 종목도 네. 이것도 또 신고가 자리란 그러네.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네.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 테마 내에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이 많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네. 서로 막 돌아가면서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테마 분위기가 좋게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만약에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봤을 때 반도체 섹터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고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주도 섹터가 계속 나의 매매 후보군에는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네. 반도체 주가 올랐던 이력이 많잖아요. 네. 주식이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으면은 네. 오늘 또 반도체 섹터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아서 오르는 날이면 또 쉽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가 다음 날 시장이 열렸을 때 강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 부합하게 되면 종목을 고른다. 그게 이제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예시가 있다면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네. 반도체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이 많아야 돼요. 1위부터 그래서 한 15위까지 쭉 보시고요. 네, 그 정도 보면은 반도체 네. 종목이 많이 올라야 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거는 한 5% 이상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종목. 그렇죠.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3%씩만 올라줘도 다른 반도체주는 좀 쉽게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반도체 종목을 저는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10%에서 한 10% 이상 그냥 상승률로 봤을 때 절대 숫자가 가장 높은 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저는 항상 공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좀 그날 대장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또 제일 강할 확률이 높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으면 매매를 할 거고 네. 또 그 종목이 이전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렇게 핑크. 뭐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핑크색이 많이 나오면은 훨씬 네. 좋겠죠. 이 핑크의 의미 다른 영상에서 아직 못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거래대금이 그날 1,000억 원 이상 네. 폭발했고 이 시세가 10% 이상 올랐고 네.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일봉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가 네. 이전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은 이번에도 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과거 종목의 이력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은 올라갔다만 하면은 누가 막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계속 팔아가지고 막 떨어지는 종목도 네, 있고 네. 어떤 종목은 좀 올랐다고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쉽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만의 이 세팅을 통해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네. 이거는 그냥 HTS에서 설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HTS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키움증권 영업문 기준으로 여기서 예.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수식관리자라는 화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수식관리자 들어가시면은 강세 약세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사용자 강세 약세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00억 10%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게 뭐 저는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 만드시면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게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저는 여기서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이게 조건이거든요. 네.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고 그리고 엔드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5가 시초가거든요. 그래서 시초가의 1.1배니까 10% 이상 상승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C가 그때 종가예요. 거래대금 1000억이 넘으면서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이렇게 핑크색 나오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종가 기준 시세 대비 10% 이상 오른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면 강세 패턴은 잡힌다고 보면 돼요. 왜 딱 두 개로 추리신 걸까요? 그냥 뭐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한 건데 사실 뭐 이게 핑크색이 뜬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10% 오른 게 있고 어떤 거는 딱 1000억 터지고 10%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거래대금 1조면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이가.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략 편하게 보려고 이렇게 네. 설정해 놓은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시고 대략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 이게 어느 정도 오른 거였는지. 그래서 상한가 자주 갔으면 아무래도 상한가까지 쏘아 올릴 네. 힘이 강하다고 판단을 또 하시고 이거를 한 9시 반 이상부터 쭉 보신다는 거죠? 아, 네. 이후부터. 그래서 이게 거래대금 상위를 너무 아침에 보면은 네. 그날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는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하면 변동성이 좀 되게 심하거든요. 오, 이게 오르는 것 같은데 또 알고 보니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침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전 찾지를 않고요. 대략 아까 9시 반이라고 말씀드렸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좀 안정되면서 결정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부터 이제 오늘 갈 종목을 찾는데 이게 뭐 그냥 9시 반은 대략 말씀드린 거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일찍 보일 때도 있어요. 뭐 네. 9시 10분 이럴 때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게 네. 빨리 보이면 그때 매매를 하면 되고 아니면 9시 반에도 안 보이고 진짜 뭐 늦으면 11시에 또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좀 확실히 좀 주도주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 이런 장대양봉 터져서 나의 조건식에 딱 들어맞았다. 네. 그래서 매매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아, 네. 아까 자람 테크놀로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 네. 이날에 그 상한가 간 날에 또 이렇게 매매를 3월... 했었고요. 4월 1일입니다. 아, 4월 첫날. 네. 아, 그날 반도체가 좋아서 네. 자람은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다. 네. 그 얘기를 하셨죠. 이때 상승했을 때 이날 네. 상한가 가고 또 그 다음날 상한가 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전에 좀 1억이 없었어가지고 이 종목을 공략을 안 했었어요. 아, 그때는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가는 거를 보고 네. 못 잡아서 아쉽기는 했지만 아. 그래도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아, 이 종목이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이거를 그냥 무조건 사야겠다. 그냥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럼 한 두 번만 돼도 나의 조건에는 부합한다고 보면 돼요? 아까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상한가가 연속으로 세 번이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날에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는 장대 음봉이 뜨긴 했는데 시초가가 상한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약간 광기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게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다음에 좀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냥 상한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4월 첫날에 그 선택 결정이 맞았던 거네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던 걸까요? 그 네. 이후에는 이제 좀 반도체 중에 자람이 대장이 됐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FST가 아니라 이게 FST가 없었으면은 네. 자람이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눠진 거죠. 소위 말해서 수급이 분산되면서 네. 1등은 못했다. 네. 제가 반도체 중에 제일 많이 매매했던 거는 한미반도체를 제일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역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네. 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어서 그렇게 많이 사기가 쉽지 않아요. 거래대금이 그렇게 심하게 터지는 건 아니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 한 10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비중을 실어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아, 시가총액이 많다는 건 큰 물량을 넣어도 네. 소화할 수 있는 힘이 크다? 시가총액이 좀 적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좀 많이 살려고 해도 가격 변동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 같이 좀 시총이 한 뭐 10조 이렇다고 하면은 네. 호가창에 쌓여있는 물량들도 아래 위로 다 많고 해서 많은 물량을 매매하기가 좀 네. 수월해요. 한미반도체가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네. 뜨면서 상승할 때도 이렇게 장대한봉이 뜰 때 반도체가 좀 주도 섹터가 되고 그때 한미반도체가 대장인 날에 좀 계속 매매를 했었었고요. 작년에도.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2월 8일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반도체가 주도 섹터였고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어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제가 이날에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수익을 많이 냈던 날이었었어요. 하루 만에 한 6,800만 원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유독 선택을 받는 종목은 저희가 핑크색으로 표현하면서 끼 있는 종목 이렇게 네.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이 끼 있는 종목의 정의를 좀 네.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사람들의 좀 네. 관심을 많이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네.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근데 네. 사실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건 쉽게 빠질 수 있다도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전 차트를 봤을 때 쉽게 네. 빠진 이력이 있는지 또 보면 돼요. 윗꼬리를 되게 많이 다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다
하다가 빠진 게 윗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뭐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냥 오해 그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거래대금 네. 상위에서 몇 개 봤을 때 그냥 네. 대한전선이 네. 보여서 해봤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골이가 막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날에 13% 올라갔다가 다 빠져서 4% 올라서 끝난 거고 또 뭐 이런 날에도 장중에 10% 올랐다가 3% 올라서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날에도 핑크색이 10% 이상 올라서 뜨긴 네. 했는데 장중에 25%가 올랐다가 네. 10%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윗꼬리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 전에도 4월 5일에도 장중에 21%까지 갔다가 12%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면은 많이 올라갔을 때 사면은 떨어졌던 이력이 되게 많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윗꼬리가 많은 종목을 많이 올라갔을 때 사면 또 다시 그게 발생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오르는 날에는 저는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력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이 종목을 올라갔다 하면 떨어지는 종목이다 하면은 또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안 사고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전 이력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대신에 또 이거 핑크색 많이 뜨는 강세 패턴 많이 뜨는 종목 같은 패턴? 경우는 너도 나도 다 이 종목을 올라가면 상치는 종목이다 해가지고 사더라도 그냥 쉽게 안 팔거든요. 끝까지 버텨야겠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단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전 차트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뉴스 같은 건 전혀 보시지 않는 건가요? 아, 뉴스 물론 봅니다. 뉴스를 보고 이거를 바로 사고 팔고 이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뉴스가 좀 세면은 네. 이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뉴스가 좀 세고 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네. 언제 뭐 임상시험 결과 발표가 있다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좀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은데 근데 결과 발표를 하고 나면은 이제 기대가 끝난 거잖아요. 소멸. 그래서 기대감이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지를 참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수급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수급을 저는 크게 한 3개 정도로 참고하거든요. 3개요?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는 네. 외국인이 매매하는 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매매하는 게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로 나오는데 뭐 프로그램 매매가 뭐 무조건 많이 들어온다고 꼭 올라가기만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매하는 거는 키움증권 화면 기준으로 0778번 종목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판단하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기관 투자자 가집계라는 것도 있어요. 기관이 매매하는 거를 참고하는 방법은 키움증권 HTS의 1051번 장중 투자자별 매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 보면은 하루에 기관 투자자 수급이 4번 나오거든요. 1차 때는 기관은 안 나오고 2차부터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기관이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가집계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끼 있는 종목이다가 주도 섹터예요? 주도 주예요? 근데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네. 탈락인가요? 아, 이게 좀 시총이 큰 규모가 높은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좀 반드시 붙어야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좀 시총이 낮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도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유연하게 보는 게 필요한데 대부분은 이게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하면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도 섹터에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주도주에만 수급이 유입되면 그때는 또 후보로 선별을 하세요. 근데 일단 제일 우선이 네. 그날 시장 주도하는 섹터의 대장주라는 게 가장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돼야지 네. 다른 종목들을 이후에 보면서 매매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천만 원, 오늘 제가 6,40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다음날 1억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이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크게 잃었던 경험도 기억을 하시는지. 제일 크게 잃었던 거 기억나는 네. 게 하루에 5천만 원대 잃었던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2월 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2월이요? 네. 도대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그게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었는데 1월 17일에 좀 네. 많이 올랐는데 이때 좀 높게 샀다가 이게 손절을 못 해가지고 좀 손실을 한번 되게 많이 봤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손절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종목의 수급이 뺏길 때도 손절을 한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
그리고 또 기계적으로 한 3% 손실 넘어가면 손절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좀 많이 사가지고 손절을 못했었어요. 한 5억 정도 샀었는데 금액을 많이 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게 좀 원칙을 어긴 거죠. 그래서 좀 손실을 봤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애초에 좀 종목 선전도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세 패턴이 없잖아요. 윗꼬리도 많이 나는 종목이고 그래서 종목 선정을 좀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못 골랐을 때 크게 손실받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땐 멘탈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손실이 나더라도 좀 번 돈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 난 거를 계속 빼놓고 다른 데 있는 거고 주식하는 내 금액에서만 이제 날려도 날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또 날렸다고 하더라도 또 어차피 원칙만 지켜서 계속 매매를 하면 결국에 또 수익을 낼 거라는 것을 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는 좀 기분이 안 좋긴 해도 뭐 결국에 다시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한번 잃으면은 예수금이 줄어들잖아요. 아. 그래도 이제 매매하기 더 쉬워 줘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네요. 이전에는 힘들 때 더 많이 이렇게 쓰러지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네, 이게 원래 한번 좀 크게 손실을 보면은 사람이 좀 심리 상태가 무너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크게 손실 보면은 그거를 좀 빨리 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초조해지잖아요. 부담이 있거든요. 원칙에 안 맞는데도 막 들어가서 뇌동매매라고 하죠. 이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보통 크게 손실 보면은 뇌동매매에서 또 더 날리고 이게 반복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좀 초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번 크게 손실 나면은 또 계속 더 날리고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그리고 보통 크게 손실 나면 이것도 빨리 메꾸려고 돈을 막 더 넣는단 말이에요. 주식 계좌에서 그러면 이제 또 멘탈도 안 좋은 상황에서 돈까지 커지니까 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는 제가 좀 매매하는 기법에 대한 확신도 있고 좀 이런 심리를 다스리는 이런 능력도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크게 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손실 난 거를 좀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또 내일은 최선의 그냥 내일만의 매매를 한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일지 다 쓰시는 거죠? 아, 매매 일지를 저는 모든 매매한 걸 다 쓰지는 않고요. 매매한 것 중에 이렇게 내가 실수해서 크게 손실 본 거를 다 적어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면은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항상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은 또 이제 이 실수하지 말자. 네, 이런 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크게 날리는 게 언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피하려고만 하시면은 이제 또 큰 손실을 막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큰 손실이 안 나면은 어차피 또 알아서 수익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손실 나는 걸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100만 원으로 할 때는 수익이 거의 얼마 안 나겠죠. 그런데 그거를 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뭐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쵸. 그만큼 또 시간하고 노력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하는 것처럼 이걸 배우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액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본인 매매 내역도 이렇게 분석하면서 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어떨 때 수익이 나는지도 또 잘 정립이 돼야겠죠. 본인만의 매매 기법을 확실히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이제 수익만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100만 원부터 올릴 때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그릇을 금방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한 번에 막 확확 올리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주 동안 꾸준히 수익이 난다 그러면 또 한 번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또 1억까지 충분히 또 볼 수가 있거든요. 1억까지 충분히? 네. 근데 또 1억을 만들면은 그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매매 금액도 높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 1억을 버는 것도 훨씬 쉬울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을 굴릴 때와 1000만 원을 굴릴 때와 1억 원을 굴릴 때와 매매 원칙은 동일하겠지만 그 심리가 다스려지지가 그렇죠. 않아서 손실 사례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1억으로 굴리는 게 아니라 수익금 1억을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벌었다 그래도 내 주식 계좌 예수금은 한 1000만 원일 수가 있는 거죠. 아, 1000만 원으로도 1억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래서 빼놓은 수익금이 총 그 정도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올리진 마라. 네, 천천히 그렇죠?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뭐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난다면 조금 조금씩 계속 올려 나가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멈추고, 언제는 또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서 점점 좀 그릇도 높여 나가고, 매매 실력도 향상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님도 갑자기 금액을 올렸다가 내가 이만큼으로 굴리니까 계속 손실이 나네 하면서 다시 줄였다가 늘리신 경험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일 때는 내 내공이 부족했던 게 맞아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네. 또 시장 상황이 좀 안 따라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아까 손실이 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매 금액을 좀 확 줄였거든요. 네, 좀 줄이고 나니까 이제 또 오히려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그럴 땐 다시 또 시장 분위기와 함께 늘려가기도 하고 네, 계속 또 이제 수익이 쌓이면 또 이제 늘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